방송 미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스. 네, 은척 씨 잘 지내셨나요? 아,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면도를 이제 하셨네요. 아니, 누가 댓글에 그렇게 달아놨어요. 은정씨 수염 그만. 하고 싶은 거 그만. 그게 뭐 저도 뭐 한번 길러보고 싶었다는 생각은 있었는데 제가 원래 몸에 그 수염 그러니까 이 털이 많이 나는 타입이 아니어가지고 그 왜 우리 20대 때 우리의 전설 배정남 형님 네네네. 배간지형 그쵸, 유행했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그 원래 이제 그 사춘기 시절부터 많이 났던 애들은 그때가 전성기가 된 거죠. 쿨케이형 뭐 이렇게 아 그렇죠. 뭐 이렇게 해서 다 길르고 그, 했는데 그 수염캐들이 있었지. 근데 저는 극해로 못 가고 그때 이제 이런 식으로 유행했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 빈티지 스타일의 옷을 입고 수염 기르는 스타일이 있었고 샤기컷이 난 어쩔 수 없이 일로 간 거지. 어쩔 수 없이 일로. 그래서 그런 한번 좀 길러보고 싶은데 안 난다. 그치. 그런데 저는 이제 남들보다 호르몬이 좀 늦게 나오나 봐요. 그러니까 나이가 드니까 이제 나오니까 이제 여기가 이제 수북해졌어요. 그래가지고 길러봤는데 역시나 뭐 그렇게 뭐 딱히 뭐 저도 아니더라. 뭐 아니더라. 그리고 딱 봤을 때 은총 씨가 기르는 걸 보면서 제가 저랑 비슷하구나. 딱히 뭐가 없고 우리는 길러봤자 그렇게 어울리는 얼굴형이 맞아요. 아니라 왜냐하면 이 독수리 관상 가진 사람들이 딱히 그렇게 어울리는 것 같지 않아요. 그리고 어쨌든 은총 씨나 저나 약간 이게 좀 눈이 좀 날카롭고 이렇게 한 요런 느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수염의 숱도 많지 않으니까 더 막 그 그렇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잘 어울리려면 나빠 보여. 장군처럼 나야 돼. 막 진짜 덮어야 돼. 이렇게 나오면 괜찮지. 그러면 장수 그러면 같은 뭔가 약간 나는데. 그 뭐 조조나 이런 느낌의 나는데 이런 매상이지만 어울리게 나는데 막 이렇게 나는데 이방돼지 그냥. 맞아 맞아. 그래서 저도 예전에 그 잠깐 길렀을 때 저도 그 버즈비 댓글에서 인우 형 그만 형 수염 좀 깎아주시면 안 될까요? 같은 그래서. 분이셨나? 모르겠어. 하여튼 뭐 나도 많은 분들이 그거 아니라 그래가지고 아 그러니까 되게 재밌는 게 매상들이 제 주위에 그냥 사람들 토대로 말씀드리는 건데 매상 중에 수염 난 사람 별로 없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눈이 작더라도 매상이 있고 그냥 눈이 작아도 약간 그 뭐라 해야 되나 약간 독립투사 같은 아니 혹은 좀 독립투상 약간 뭐 그런 상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이렇게 나는데 제주에는 그렇더라고요. 하여튼 은총 씨랑 저랑은 어디 가면은 뭐 형제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도 많이 듣는 비슷한 약간 그런 형태라 이번에 그 뭐 다른 뭐 여러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저희가 이제 뭐 콘텐츠 하나 찍었는데 그 누가 그 사진을 캡처해가지고 얼굴을 이렇게 딱딱딱 했어요. 근데 내가 진짜 요렇게 딱 있고 형이 이쪽으로 딱 있어. 똑같이 그냥 맹금류 두 마리 같은 구조더라고. 그러니까 같은 종이야. 같은 종이더라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뭔 소리 하나 모르겠는데 뭐 면도한 얘기로 이렇게 인트로 한번 해봤는데 자 여러분 이제 또 봄이 왔으니까 이제 또 겨우내 뭐 좀 관리 잘 안 했던 그 온몸의 그 털레기들 뭐 잘 정리정돈하시고 봄바람 좀 쐬러 한번 이렇게 나가면 좋지 않을까 뭐 심기 일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네. 면도 얘기 한번 네. 해봤습니다. 여러분도 뭐 가까운 이제 좀 있으면 날 따뜻해지잖아요. 뭐 겸사겸사 뭐 브라질리아 왁싱도 한번 받으시고 그렇습니다. 가까운 그냥 뭐 누구나 뭐 다들 하는 동네 브라질 왁싱샵에 가셔가지고 동네 브라질 왁싱샵 뭐 동네 내 왁싱샵 아 근데 요즘 많아요. 요즘 진짜 동네 많아요. 많이 생겼더라고요. 많이 진짜 저는 한 번도 안 받아봤지만 하도 사람들이 이제 얘기를 하니까 계획 있어요? 아니요 계획은 없어요. 호기심은 있어요. 저는 사실은 우리 오늘 뭐 털방송이야? 그러니까 인트로가 길어지는데 저는 계속 한번 해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올해 한번 용기 내서 한번 해보시려고 제가 먼저 한번 하고 말씀해주세요. 제가 그 추천할지 안 할지 말씀드릴게요. 난 못할 것 같아. 아예 해봐. 너 먼저 해봐. 하고 얘기하고 나하고 형한테 컨텐츠 하나 보자. 자 오늘 왜 이거 오디오 박스 고를 해야 되는데 지금 브라질리언 왁싱까지 왔어 왜 몰라. 자 가겠습니다. 자 프리토너스 오디오 인터페이스 오디오 박스 고 입니다. 정말 작고 귀여운 모델. 이게 만약에 제가 노트북이 이거 아니었고 까만색 노트북이었잖아. 나 이거 가지. 그놈의 얄짤없지. 제 지금 제가 그 저는 맥 기반이잖아요. 근데 제가 PC가 하나 있어요. PC 노트북이. 그게 블랙입니다. 이거 가져가시면 돼요. 그러면 얘랑 뭔가 맞아떨어집니다. 네. 저는 지금 미니퓨즈 되게 만족하면서 쓰고 있거든요. 미니퓨즈가 일단 뭐 색감도 그렇고 뭐 크기도 그렇고 진짜 딱 잘 어울려요. 그때 우리가 얘기했었던 그런 그 깔맞춤의 느낌이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노트북이나 이런 휴대기기의 색상이 블랙 쪽이다라고 하면 이거 가져가시면 진짜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119,000원 가격도 아주 착하고요.
딱 필요한 기능들만 있습니다. 그리고 자 어디든지 고 이렇게 되어 그렇죠. 있네요. 호숫가에 앉아 어쿠스틱 기타를 레코딩하거나 이런 살면서 이런 일을 할 일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번 해보면 뭐 낭만적이긴 하겠네요. 건물 비상계단의 깊은 리버브를 보컬에 그 비상계단에서 이거 해놓고 노래를 하란 말이야. 아주 되게 창의적인 제안들을 해주시네요. 근데 외국에서는 실제로 많이 하니까 그런 식으로. 근데 그 건물 비상계단에서 이렇게 박수 딱 치면 진짜 아래 위로 리버브 공간감 쫙 멋지잖아요. 그걸 담아놓으면 뭐 멋있을 것 같긴 해요. 지하철역의 거친 사운드를 담고 비트메이킹에 그냥 뭐, 뭐 툭툭 막 지르네요 그냥. 네, 좋습니다. 레코딩에서부터 컨텐츠까지. 근데 뭐 가져다니기가 뭐 워낙 좋아서 맞아요. 지금 스튜디오 원 프라임과 맥 및 윈도우용 스튜디오 매직 소프트웨어 번들도 포함되어 있다고 하네요. 이것도 확인해 보시고요. 주는 것들 요새 워낙 많으니까 이런 거 주는 소프트웨어만 잘 여러분들이 확인하고 사셔도 처음에 초반에 구매하는 비용을 많이 줄이실 맞아요. 수가 있습니다. 자, 프리소노스의 XMAX L 프리앰프가 탑재가 되어 있어요. 이거는 저희가 이따가 뭐 레코딩 하면서 바로 사운드를 해보도록 할게요. 뭐 사실 10만원짜리가 좋아 봤자기는 한데 네, 맞습니다. 아무리 여기서 막 무슨 뭐 무슨 전설에 뭘 어쩌고 막 이렇게 해봐야 여러분 저희가 믿지 않아요. 20만원 언더에는 그래 봐야 20만원 네. 언더예요. 하지만 그 와중에 뭐 조금 더 티가 나게 맑거나 깨끗하고 뭐 힘있거나 이런 애 있기는 있어요. 네, 키보드나 드럼머신과 같은 라인 레벨 디바이스를 콤보잭을 통해서 레코딩을 할 수가 있어요. 콤보잭 여기 있죠. 이 콤보잭의 라인이랑 마이크랑 동시에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쪽에는 이제 인스트를 연결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타와 보컬 동시에 레코딩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앞쪽에 헤드폰 단자 있고요. 이거 뭐 외관을 따로 보기는 할 건데 외관은 한 10초만 보면 되겠다. 앞에 네. 딱 뒤에 딱 이 생긴 거랑 똑같아요. 끝이에요. 보고 올게요 외관. 네. 세상 이쁘죠? 귀여워요. 말도 안 되죠? 요만한 거 봐, 이거. 무게도 진짜 240g. 아까도 얘기했지만 고기 2인분도 안 되는 그런 무게. 네, 오디오 박스 고입니다. 이게 네. 잠깐 카메라 좀 따라와 줄 수 있네. 잘 넣어봐. 네, 잘 들어가요. 네. 그렇다. 후드 주머니에 들어가네요. 자. 뭘 또 잘 그렇게 꺼낼 거야, 진짜? 자, 네. 알겠어요. 자, 이렇게 1번, 2번 네, 채널에 볼륨 조절해 주실 수 있고요. 그리고 믹스량 조절할 수 있고 48V 팬텀 파워 그리고 메인 볼륨, 헤드폰 그리고 옆면 아무것도 없고 약간 이렇게 틸트가 살짝 되어 있어요. 밑면에 저기도 없어요. 패킹도 없어요. 고무 패킹도. 아무것도 없어 그냥. 이게 검정색이 좀 이쁘기가 쉽지 않은데 얘는 디자인이 진짜 되게 심플하면서 귀엽고 이뻐요. 그렇습니다. 네, 이쪽에 보시면 버스 파워 USB 포트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아웃풋 그리고 인풋 두 개가 있습니다. 네. 여기는 멀티 인풋 그리고 여기 인스트 전용 오잭 인풋. 이게 다예요. 끝. 끝. 자, 보고 왔습니다. 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신 대로 세팅 기본 세팅 해 주시면 됩니다. 자, 컴팩트한 바디. 소규모 홈스튜디오의 이상적인 인터페이스다. 그렇습니다. 당연히 버스 파워죠. 이 크기로 만들어 놓고 아답터 달아 놓으면 진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거라. 네, 뭐 이런 거 뭐 이 정도 사진은, 사이즈는 요 사진으로 보니까 그 정말 이쁘게 둘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스튜디오 모니터 스피커를 메인 밸런스 출력에다가 연결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까 저희 후면부에서 확인해 봤었죠. 네. 자, 그리고 레코딩 소프트웨어를 제공을 해줍니다. 이런 것들 확인해 보시고요. 스튜디오는 요즘 많이 제공을 해주니까 그죠? 맞아요. 요즘 확실히 스튜디오는이 그 해외 아티스트도 그렇고 꽤 이제 그 유저층이 꽤 넓어지고 있더라고요. 그게 뭐 일단은 제가 아는 그 정보로는 그 일단 YG 쪽 같은 경우는 예전에 좀 통일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래요. 스튜디오는으로 네, 그 작곡가들이 다 그걸로 해서 거기 관련된 이제 세션 하시는 분들도 이제 아예 그걸로 이제 스템을 주는 거죠. 그래서 스튜디오 원으로 좀 갈아타고 그런 모습들을 저는 좀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스튜디오 원을 아예 뭐 그 프로젝트 세션 채로 그냥 넘긴다고 네네네 그러려고 이제 좀 세션 분들도 이게 워낙 다루기가 편하니까 이게 좀 그쪽으로 많이 오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프로그램이 통일되면 편한 거는 그런 거죠. 진짜 세션 채로 넘길 수 있다는 거. 프로젝트 채로 넘기는 거죠. 이게 스튜디오 원이 보니까 예를 들면은 저는 지금 로직을 오래 쓰고 있잖아요. 네. 그 형님이 이제 큐베이스 네. 워낙 오래 작업을 했고 근데 스튜디오 원의 강점이 뭐냐면 어떤 유저든 간에 이 스튜디오 원 이 환경에 들어오면 적응하기가 굉장히 빠르답니다. 그렇군요. 네. 사실 넘어가기가 쉽지 않은데 네네.
그게 강점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총 씨가 이거 쓰다가 스튜디오 원 써도 쉽게 쓰고 제가 큐베이스 쓰다 써도 쉽게 쓰고 이렇다라는 거죠. 그럼 대동단결하기 좋긴 하겠네요. 네네네. 네. 좋습니다. 하여튼 그런 소프트웨어들도 확인해 보시고요. 여기 테크니컬 스펙트럼 한번 쭉 훑어보시고 뭐 20에서 2만까지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다이나믹 레인지는 다행히 나와 있습니다. DAC 있네요. 디지털 투 아날로그 컨버터가 102. 아주 귀엽죠? 뿌띠 다이나믹 레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래주면 좋겠어. 왜 숨기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보여주면 되잖아 이렇게. 뭐 그거가 뭐 그렇게 흠이야? 그러니까 그거 그렇게 뭐 아니 이 아니 가격대면 당연하지. 이 가격대 우리가 뭐110 내놓으래? 105도 안 오네. 그러니까 인정하는데 왜 그걸 숨기냐고. 나 참나. 자 지금 보면 여기 샘플레이트도 190이 당연히 지원 안 하죠. 지원할 거라고 기대하지 않아. 그냥 당당하게 이렇게 까면 얼마나 좋아. 맞아. 자 이거 진짜 뿌띠예요. 44, 84, 108. 진짜 너무 네. 귀여운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요. 자, 무게 0.2세, 240g. 그 고기 2인분도 채안 되는 무게예요. 그렇습니다. 문총 씨랑 저랑 마음 먹고 먹으면 하나씩 뚝딱 먹고 그지 그럴 양이지. 그렇습니다. 하여튼 뭐 간에 기별해서 가겠어요. 네. 하여튼 그런 정말 귀여운 사이즈의 인터페이스였고요. 네네네. 자, 이렇게 쭉 살펴봤고 요거 이제 저희가 다음 시간에 바로 붙여서 시연을 통해 어떤 정도의 사운드 퀄리티를 보여주는지 네네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활용 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방구석 미션의 양삼의 나 레코딩 타임스.